大家好，我来自印度尼西亚，and I would like you to tell you that today in this morning I am in front of my grandma's house. 인도네시아의 메리피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에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의 최근 지진과 활동들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칠레,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대만까지 화산과 지진이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많은 지진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2021년 대지진이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언제 어느 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지는 모르며 그것은 십만이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지진의 전조 현상들을 통하여서 그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지 않고 전혀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대지진이 2021년에 발생할지에 대하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함부로 어떤 특정 국가를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 중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대지진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최소한 대지진이 발생할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메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주에 있는 해발 2,968m의 활화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메라피 화산은 1930년에 폭발해 1,400여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2017년에도 폭발하여서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메라피 화산이 무서운 이유는 산꼭대기에서 화산재가 시속 15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로 퍼지는 데다 섭씨 700에서 800도에 달하는 고온가스가 포함된 만큼 생명체가 노출될 경우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불의 산이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메라피 화산은 활발한 분화 활동이 진행 중인 화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548년 이래 70여 차례 분화했고 폭발과 함께 이른바 메라피형 화쇄류를 뿜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라피 화산 외에도 시나봉 화산이 410년 만에 폭발 조짐을 보이며 화산재를 분출했으며 주민 1만여 명이 대피했었습니다. 자바 섭입대 위에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은 1에서 5년의 주기를 가지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성층 화산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화산 분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소순 다열도 렘바타 섬의 레어톨로 화산이 11월 27일 화산재를 내뿜었어 주민 4,600여 명이 대피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동쪽에 있는 스메루 화산에서도 화산재를 분출해서 3km 떨어진 지점까지 뜨거운 화산재가 떨어졌으며 주민 550여 명이 산 아래로 대피했었습니다. 12월 2일에는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루마장의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화산 인근 루마강 지역의 여러 마을을 뒤덮었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였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화산 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과 1883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섬의 화산 폭발이 인류 최고 규모의 화산 폭발들로 보고 있습니다. 1883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에서는 쓰나미가 발생하여서 약 3만 6천 명이 숨졌었으며 화산 폭발에 따른 대형 산사태로 인하여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13만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으며, 2013년 9월 28일에도 중부 술라웨시 섬 팔루지 역 역시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쓰나미의 영향으로 2,2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쓰나미로 인하여 수많은 사망자 발생의 원인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때문에 해수면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큰 파도이며 해일 중 에너지와 파괴력이 가장 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각 변동에 따른 엄청난 힘이 물의 수직으로 가해지면 유체인 물의 위치 변화량이 생기면서 수면에 파동이 일어나게 되며 그 파동으로 발생한 해수면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아래 위로 출렁이는데 이것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것이 쓰나미이며 화산 폭발은 인도네시아 주민들에게 쓰나미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이야기를 하자면 2004년에 인도네시아 북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규모 9.1에서 9.3의 대지진이 있었으며 사망자만 30만 명이 넘었고 5만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17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대형 지진의 17%가 발생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도 속해 있어 쓰나미의 피해를 자주 입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인구는 2억 7천만 명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8.6배입니다. 통화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입니다. 국가 번호는 62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섬나라입니다. 17,000여 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최대 종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인들이 350년을 통치하였으며 인도네시아라는 통일된 개념은 20세기 초에 등장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 전쟁 끝에 1949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봉은 해발 4,884m의 푼착 자야산이며 가장 거대한 호수는 수마트라에 위치한 토바호입니다.